자, 여러분, 이제 저 고정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이제 2020 사료 분석 노트가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짝수년은 이렇게 부분 개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홀수년은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전면 개정은 우리가 세 번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분석 노트라고 하는 이 교재도 그 6년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직도 나오는 질문. 선생님, 제가 사료가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료 분석 노트 사면 되나요? 또는 사료 특강 들으면 되나요? 이거 진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공시생들이 수능은 안 그래요. 수능은 애초에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런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능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는 수능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료가 약하다. 거기도 사료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는 사료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공시생들만 선생님 저는 사료가 약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료가 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6년, 7년, 8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글자 따서 노랫말 만들어서 외우는 이런 식의 공부법을 맹목적인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료가 약한 겁니다. 원래 우리 한국사는 사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처음부터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면 사료가 약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이 공부법을 조금 이해 위주로 바꿔주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사료 분석 노트는 엄밀히 말하면 저희 수강생들을 위한 교재가 아니에요. 머리글자 따서 졸라 애우는 그런 대다수의 노량 진어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필수 사료뿐만 아니라 알파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기 있는 거 다 알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여기 있는 필수 사료들만 또 집어갖고 수업한 게 그 사료 특강이에요. 거기서 다시 압축을 한 게 절대 사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사가 지난 1년 동안 이제 시험이 몇 번 있었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65문제인가 이제 기출문제가 새로운 기출문제가 쏟아졌습니다. 이 2019 책이 나오고 나서 이번에 9월 20일 날 이게 새로 출간될 때 요거 어디까지 반영했냐면은 경찰 올해 경찰 그 8월 31일 날 쳤던 경찰 2차까지 반영을 했거든요. 그 8월 31일까지 경찰 2차까지 지난 1년 동안 365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기출문제가 쏟아졌는데 평균 9급은 10문제, 7급은 11문제 정도가 사료를 제시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빠진 것은 이렇게 12개. 근데 솔직히 이 12개도 필수 사료는 이미 다 여기 있고요. 여기 없는 새로운 사료가 12개가 그나마 있어서 여기다 올려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래 알아야 되는 그런 사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2020 사료 분석 노트 OT 겸 지금 추록 강의를 지금 한 15분, 20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12개의 사료, 과연 원래부터 알아야 되는 사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료를 제시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거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어의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만 소재가 뭐다? 한국사 소재일 뿐이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웬만하면 99.99% 교과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과 연결되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명심하시고 사료 문제를 접근하신다면 사실 사료 문제 그냥 말장난 치는 문제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저하고 지금 12개 사료 한번 보실까요? 먼저 자, 테마 8 삼국의 항쟁에 추가된 사료가 올해 기상직 9급. 자, 여기에 힌트가 있죠. 한국사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세요. 자, 백제왕 금계루. 아직 누군지 모르겠어. 쭉 밑에 봤더니가 장수왕. 그 다음에 아들 문주.
자, 이거 그냥 국어의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라고. 근데 소스만 지금 한국사야. 그럼 여기서 말한 백제왕 근계로가 누구죠? 개로왕이죠. 장수왕이 475년 백제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이었던 개로왕을 죽였죠. 이게 백제사 700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개로왕의 아들이 누구죠? 문주죠. 자, 문주왕이 웅진으로 도읍을 옮겨서 웅진백제를 재건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냥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라고. 이 정도 분석했으면 다 됐죠. 문제 분명히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8의 삼국왕 항쟁의 이제 두 번째 사료가, 요게 이제 올해 서울시 9급과 기상직 9급에 나온 사료입니다. 요 비슷한 사료는 우리 사료 분석 노트에 있지만 이 사료를 정확하게, 요 사료는 또 여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아유타국의 공주로서 성은 허고, 이름은 황옥이고, 그 다음에 가락국의 수로, 왕수로라는 자는, 이거 우리 아시잖아. 자, 여러분, 금강가의 시조인 김수로왕, 이 김수로왕의 부인이 인도에서 왔다고 하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하는 공주 허황옥입니다. 김의 김씨와 김의 허씨의 시조죠. 그것도 올리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금강가에 떠올리면 문제 다 풀립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테마 22. 올해 기상직 9급에 나왔던 요 사료 있죠? 요 사료가 그나마 제일 어려운 사료예요. 봐보세요. 무관중 일부가 공공연히 말하기를, 정시중이 문관들을 억눌러 우리들의 울분을 씻어주고 무관이 위세를 떨쳤는데 시해당하다니. 누가 공을 시해한 그를 토벌할 것인가? 그는 두려워 결사대 일백수십명을 불러놓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도망이라 하였다. 자, 도망. 도망. 이게 힌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경대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시중은 정중부예요. 이게 그나마 한국사에서 사료 문제 중에서 가장 수준이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과연 그가 경대승인지를 뽑아줄 수 있냐? 이 정도면요, 사료 문제 중에서는 엄청나게 어렵게 낸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국어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라. 국어 비문학 독해도 이 정도는 나오잖아. 이보다 더 어렵게 나올걸? 그냥 소스가 그냥 한국사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 문제, 테마 35를 보세요. 자, 보세요. 관가의 노비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했다. 요거 우리가 세종이 관비의 출산휴가를 늘려주었고, 이거 우리 기본서 문장이잖아. 그럼 여기서 세종 뽑아주면 게임 끝이야. 이거 뭐야? 국어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소스가 한국사일 뿐이야. 결국 세종이 관비의 출산휴가를 늘려주었고, 이걸 알면 이 문제는 그냥 끝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테마 55, 향춘질서의 변화를 보세요. 작년 12월 달에 쳤던 그 경찰 3차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추론이 살짝 들어갑니다. 보세요. 보성군에는 교파와 약파가 있는데, 교파는 향교에 다니는 자들이고 약파는 향약을 주관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신향이고 누가 구향이냐는 거예요. 아마도 향교에 다니는 애들이, 자, 향교는 뭡니까? 공립학교니까 평민들도 입학할 수 있잖아요. 근데 향약은 사족들이 주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파는 신향이고
약파는 구향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거야. 사실 이 문제는 고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경찰이 그냥 애우면 푸는 문제, 말장난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좀 추론이 들어가는 문제를 지금 최근에 내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 저도 문제 낸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 진짜 잘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료 볼까요? 이 사료는 그나마 유일하게 뭐 좀 알아두면 좋은 필수 사료입니다. 우리가 그냥 홍대웅의 균전론을 애웠잖아. 성인 남자에게 토지 이결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균전론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 바로 홍대웅이야. 유형원의 균전론하고 홍대웅의 균전론이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걸 애웠잖아. 그걸 사료에 적용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줄에 봤더니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가 있는 남자에 한해서 각각 이결을 받도록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홍대웅의 균전론이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워놓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과연 이 탐구 자료에서 두 번째 줄에 아내가 있는 남자에 한해서 각각 이결을 받도록 한다. 이 지문이 아 이게 홍대웅의 균전론이구나. 이걸 뽑아주는 게 핵심이죠. 이 문제도 진짜 좋은 문제예요.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또 출제는 기상직이죠. 기상직 진짜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61에 이제 흥선대운의 개혁 있죠. 여건 좀 어이없죠. 여기서 원납점 못 뽑아주면 여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장공시생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납점 요거 뽑아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건 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자, 테마 78에 이것도 뭐 사실 사료 문제는 아니죠. 뭐 여기서 여섯 형제 그 다음에 이회영 뭐 이회영 육형제 이야기잖아.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 그 다음에 삼원보. 자, 여러분 서간도의 유아현 삼원보.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이게 자동적으로 탁 쫓아가야 되죠.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테마 81 이 무장독립운동에 보면 이제 요 사료 올해 국가직 9급의 사도하자. 이 사도하자라고 하는 사도하자 전투가 자 봐봐요.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 자, 북만주 한국독립군 지청천 부대입니다. 1932년 33년 무렵이에요. 이 사도하자라고 하는 이 네 글자가 강력한 힌트죠. 여기서 한국독립군 지청천 뽑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하자 전투는요, 우리 공식 기출에 한 세 번, 네 번 언급됐을 거예요. 기출만 여러분들이 잘 풀어봐도 이 사도하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82.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어린이 운동과 관련이 있죠. 사실 이걸 원래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 이거 어린이 운동이구나. 그러니까 소파 방정환. 자, 그 다음에 1923년 어린이날 제정과 관련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사실 이걸 꼭 알아야 되는 사료는 아니에요. 자, 테마 87을 보세요. 이거 그냥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라고. 위원회인데 노독수를 보호하고 친일경관 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겠죠. 그렇잖아요. 노독술이 나와. 친일경관이 나와. 근데 무슨 위원회 그래. 반민특위죠. 반민특위. 그냥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반민특위 뽑아주면 문제 그대로 그냥 정답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88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만점방지형 문제입니다. 이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제가 기출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건 좀 어거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보안법 보강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을 진압하고 나서 1948년 12월 달에 제정된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58년에 보안법 파동이라고 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정적 탄압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을 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국가보안법 보강을 사실 그 1958년 신국가보안법으로 해석할 건지 이걸 또 다른 것으로 볼 건지 이거 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 기상직구급에 나왔던 이 지문은 사실은 틀리라고 낸 만점방지용 지문입니다. 선생님 이번 기회 알아둘까요? No. 전혀. 알겠죠? 자 여러분 이번에 그 진짜 지난 1년 동안 365문제가 새로 문제가 나왔는데 다 우리 사례분석 노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사료가 이렇게 1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봐봐요.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개가 12개가 추가되는데 이 중에서 7개가 이게 기상직에서 나온 거야. 기상직 구급에서. 그러면 국가직 구급이나 지방직 구급이나 서울시 구급에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치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는 사실 우리 사료 분석 노트에 없는 새로운 사료가 나온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자,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사료 분석 노트는 자, 한국사에 지난 거의 8년, 9년 동안 출제된 거의 모든 사료를 우리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능검에 나왔던 옛날에 국사 교과서에 있었던 사료 여기에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의 특성상 여기 없는 사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사료 자체를 알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비문학 독해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참고도서로 활용하는 걸 권합니다. 참고도서로 활용하는 걸 권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사료 분석 노트를 사료 특강을 수강을 하시려면 그게 보면 점 파일에 프린트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그나마 이 책을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사료들이 사료들 위주로 먼저 커버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는 절대 사료 특강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으세요. 그러면 이 절대 사료는 워낙 유명해서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되는 사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2020 사료 분석 특강 사료 분석 노트 추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